네, 자, 오늘 한줄 터치 주제는 휴대전화 속 지인의 이름이었는데요. 사연 보겠습니다. 5991님, 저는 언니를 어쩜 그래라고 저장했어요. 제가 돼지라고 저장했더니 어쩜 그러냐고 따지길래 그냥 어쩜 그래라고 저장했어요. 네. 어쩜 그래, 언니. 7589님, 저는 그냥 다 이름이라 재미없어요. 근데 엄마도 이름으로 저장했거든요. 정순 씨로요. 네, 좀 익숙하네요. 정순 씨, 네, 많이 들어봤네요. 네. 0889님, 저는요, 보이스메일이 내 애인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애인 같은 존재, 보이스메일. 네. 조하연님, 뽕! 성이 봉 씨라서, 야동! 야, 동훈아! 네, 야동. 야동 재밌네요. 9501님, 유난히 얼굴이 노랗고 동그란 제 친구는 제 폰에 캘리포니아산 썩은 망고, 라고 저장이 되어 있네요. 네. 썩은 망고 본적 있나요? 네. 재밌네요, 이거. 0521님. 대학 선후배와 동기들을 다 이름, 학번, 출생 연도로 저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김정훈 9879. 아,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이 참, 사람 이름 저장해놓고, 나중에 생각 안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 특징되는 걸 붙여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막열 글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죠? 8122님. 미친 너구리, 영양란, 머리 텅텅 등전그 사람의 행동, 특징으로 입력하는 편이죠. 네. 영양란은 얼굴이 계란형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유경수님. 어제 아는 분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 2만 미지급이라 써 있어서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2만원 받을 게 있어가지고, 이름이 2만 미지급. 아. 9637님. 제 절친은요, 여잔데, 입만 열면 노홍철 같아서, 구리시 찌롱이라고 했고요. 고기만이란 친구는 이름대로, 고기만두라고 해놨는데, 친구한테 들켜버렸죠. 그 외에 홍금보 같이 생긴 친구는 남양주 홍금보, 이렇게 저장해놨고요. 참고로 제 친구 금보는, 홍금보 닮은 꼴중 1등일 겁니다. 네, 많이 닮았나 보네요. 네. 아키코님, 제 남자친구의 등록 애칭이에요. 그의 이름은 케이지입니다. 일본어로 형사를 케이지라고 하는데 그의 직업은 형사가 아니죠. 재밌네요. 이름이 케이지인데 케이지라고, 네, 형사라고 놀릴 수가 있겠네요. 네. 8609님, 제게 제일 연락 많이 하는 사람이 엄마란 사실이 슬퍼서요. 전화 올때 기분이라도 좋게 엄마 대신 애인이라고 저장해 놨어요. 아누아라고 그러셨네요. 네. 남자친구가 생기면 빨리 바꿔놔야겠네요. 네. 맨날 애인한테 전화 오면은 기분 나쁘겠네요. 네. 그래요. 참그 재밌는 것들 참 많네요. 네. 저도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옛날에 이렇게 저장해놨던 이름들. 요즘 그 연락을 좀 많이 안 해서, 네, 뭐 하고 지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뭐라고요? 네. 9501님, 썩은 망고. 네, 그분이랑 유경수님, 2만 미지급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15B의 그녀에게 전화 오게 하는 방법. 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삶에는 항상 위험이 따른다. 그러나 용기를 내는 수밖에 없다.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거나 어떤 일이든 사전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사람은 인생을 놓치게 될 것이다. 낯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을 키우지 못한다. 안젤름 그린의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 선물 보내드린다고 했던 9501님, 유경수님, 네, 샵 0967로, 네, 생방 끝나기 전에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0997님께서요, 0997님께서 정훈씨 제대하면 포옹회 꼭 부탁해요.
물이라면 악수회라도 꼭. 네. 그래요. 일단 제대하고. 네. 자, 이아름님. 턱에 모기 물렸는데 안경할 만큼 부어서 턱이 두 개가 됐네요. 가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요. 네. 아, 모기가 참 괴롭죠. 쿠니코님, 오늘도 2시간 즐거웠습니다. 멋진 곡에 멋진 게스트. 하지만 정훈씨의 목소리가 제일 멋져요.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서비스 멘트. 네, 감사합니다. 자, 8월 3일 화요일 김종훈의 보이스메일 끝곡으로요. 니코님 신청곡 V1의 그런가 봐요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기술 이은태, 구성 박찬은, 배수경, 진행의 김종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